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지널 페이지 45를 재해석한 페이지 5 페달인 제이로켓 오데오 디자인스의 트랭퀄라이저. 네. 아슬아슬했어요. 네네, 그럼요, 그럼요. 다시 한번 갈 뻔했는데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트랭퀄라이저. 이 트랭퀄라이저가 검색을 해보니까 뜻이 진정제라는 그래요? 뜻이더라고요. 소용돌이 치는 기계라는 별칭을 가진 트랭퀄라이저는 오리지널 페이지 45의 사운드에서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된 페달입니다. 페이지 45는 페이지 90보다 더 음악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레슬리 사운드 및 바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재현한 페달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 45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로우엔드 컨트롤이 완전히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트랭퀄라이저는 로우엔드 사운드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현대적으로 다양한 음악에 또 녹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와 바이브 노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극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가운데다 둬서 블렌드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이 컨트롤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V DC로 전원을 공급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블렌드 노브, 페이지와 바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 페이지,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바이브, 그렇죠. 가운데다 딱 두면 50대 50으로 믹스가 된대요. 그런 건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블렌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포커스. 고전적인 레슬리 스피커 음색이나 유니바이브 음색 및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팻. 로우엔드 사운드를 조절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페이지 45가 로우엔드 컨트롤이 완전히 불가능했지만 이 친구는 요거를 조절을 해서 더욱 부드러운 사운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페이지나 바이브 효과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클린 사운드부터. 네.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저 시기니까 형님이 치시면서 제가 치고 있으면 계속 중간에 바꿔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그게 더 왠지 나을 것 같은.
소리가 되게 굉장히 네. 빈티지한 곡. 너무 빈티지한가? 저는 좋은데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약간 좀 지금 이게 뭐죠? 스피드인가요? 네. 이거는 팻 로우헤드. 네. 예전에 제가 그 보스에서 나온 아 롤랜드에서 나온 듀얼 페달 시리즈 중에 RT20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터리 스피커를 재현한 이펙터였거든요. 네. 레슬리 이펙터 저기 스피커를 실제로 이 레슬리 스피커가 지금은 이렇게 회로로 재현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 레슬리 스피커의 이런 페이지 효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도는 듯한 효과를 어떻게 냈었냐면 스피커를 실제로 돌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돌아가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는 듯한 느낌을 내는데 그런 이펙터를 레슬리 특유의 그 사운드 때문에 오르간 사운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많은 연주자들이 그 사운드를 원해서 이펙터가 여러 개가 출시가 됐어요. 울렁울렁하는 사운드는 잘 재현을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멀미가 살짝 나네요. 옆에서 들으니까 울렁울렁 하는 게 확실히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조금 소리를 크게 해서 좀 네. 이게 도는 게 녹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피곤하긴 피곤한가 봅니다. 멀미가 막 나네요. 네. 이런 말 정말 잘 어울리네요. 소용돌이 치는 기계라는 말이 잘 네. 어울리는 것 같고 독특한 이펙트였다. 그러네요. 진짜 되게 빈티지하네요. 사실은 저는 너무 빈티지해서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알 것 같아요.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같은 경우에 정말 양질의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지만 동급의 이펙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주진 않아요. 이펙터 하나로 다 주진 않는데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으면 나중에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그러네요. 그리는 그런 이펙터들이 아니었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마제스틱 같은 경우도 너무 사운드는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거든요. 네. 왜냐면 아니 이 사운드 하나 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난 이거 하면 됐어. 오 됐어. 이건 최고야. 아니, 이 친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이즈도 작고 네. 가볍고 가격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이 트랙컬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네네. 제이로켓 그리고 저는 저희가 제이로켓을 꽤 하기도 했지만 그쵸? 그리고 네. 실제로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처. 평가를 받았죠. 아처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제이로켓이 뭘 추구하는지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모던은 잠깐 좀 일로 제쳐두고 네. 우리는 좀 더 빈티지하게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네. 네. 하는 회사구나라는 네. 거를 온플러랑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길을 가는 회사라고 딱 느껴지네요. 고집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은중 씨께서 이제 한 줄평. 네, 네 제이로켓 트랭큘라이저 제 한 줄평은요. 너무 빈티지해서 너무 빈티지로 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인가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처음 이제 들으면은 당황할 수 있는 소리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마 제 생각에도 아마 맞지 제 생각이 맞을지는 100%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페이저 사운드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XR 그 옛날 빈티지로 생각 안 하고 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요즘 나오는 그 페이저 그런 모던한 사운드 아마 기준이 잡혀 네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그 빈티지 그 페이저 사운드 들려주면 이게 페이저야? 네. 라고 하는 그쵸. 경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원래 그 소리야.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발전이 돼서 요즘 뭐 꽉꽉꽉꽉꽉 이렇게 들리는 건데 옛날엔 이랬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그런 걸 기대하고 딱 사시면은 약간 당황하실 것 네. 같아서 빈티지에서 너무 빈티지로 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신장? 네? 왜냐면 유일하잖아요. 장기 중에서 네. 물론 이제 뭐 맹장은 아예 떼도 상관없다라고 네. 하지만 신장 같은 경우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위험한 경우 하나를 떼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얘기가 길어지나? 뭐냐면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희 밴드에 비춰봤을 때 아, 요 곡 여기, 이 곡 여기에 쓰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신장이라고 네, 한 줄평을 한번 줘봤습니다. 네,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둘, 셋. 오늘 통하네요. 요즘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임팩트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똑같아요. 그렇죠. 놓고 싶긴 한데. 이 제이로켓 오디오의 임팩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요. 집에 가면. 맞아, 맞아. 자꾸 생각나. 아, 올릴까? 말까? 네. 약간 이거 고민하게 되고. 네.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형님이랑 똑같은 생각인데 네. 그 아처 골드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뭐 계속 지금까지도 네. 고민하게 되는. 고민하게. 왜냐하면은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걸 내리면 안 되는 이걸 내려서 새로 짤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그냥 보드를 하나 더 짜겠다. 네. 근데 지금께 그 투어여서 너무 커서 네네. 주니어 사이즈로 작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리뷰하면서 괜찮았던 애들만 올려서 한번 짜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오리지널 페이지 45를 재해석한 매력적인 이펙터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트랭콜라이저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